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구독자님. 오늘은 엄청난 식당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겠습니다. 위치는 서울 광진구 동일로 12길 28입니다. 건대입구역 6번 출구에서 590m. 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자고 있었어요. 이대로 쭉 가시다 보면, 아, 이 커피숍은 특이하네요. 바로 저기 보입니다. 건대의 삼위일체를 갖춘 식당. 맛, 양, 가격 삼위일체, 그리고 친절함까지. 실내 포장마차입니다. 이름이 실내 포장마차예요. 맛집 포스가 줄줄 흐릅니다. 가격표가 정말 반갑습니다. 테이블 6개 정도의 작은 가게입니다. 연탄난로가 반갑네요. 기본 반찬이 나왔습니다. 도움 주실 알코올 주스도 주문했고요. 시원하게 소맥으로 시작합니다. 안주는 오이, 야채가 금값인데 오이랑 당근도 정말 감사합니다. 포장손님도 꽤 많이 오시네요. 제육볶음 5,000원 드디어 나왔습니다. 방금 볶아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제육볶음입니다. 깨도 넉넉히 뿌려 있고요. 양도 아주 실합니다. 고기 한 점을 덜어보면 얇은 고기입니다. 얇고 부드러운 고기. 비교할 껍질이 황금 비율입니다. 부드럽고 애들레들하고 비계 붙어있고. 와, 뒷다리가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죠? 가격을 생각하면 분명 뒷다리일 텐데 앞다리인가? 거기다가 양념이 미쳤습니다. 칼칼한 고춧가루 베이스에 아주 조금만 달고 간이 환상적입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요 근래 먹었던 제육볶음 중에 최고입니다. 거기다가 진짜 기가 막히게 볶음파가 신의 한 수입니다. 와, 전 파 싫어하는데. 일단 술안주인데요. 공깃밥 주문하고 싶네요. 와, 여기다 탄수화물까지 먹으면 다이어트는 끝장이라 공깃밥은 눈물을 머금고 안 시키겠습니다. 야채와 고기 비율도 적당해서 오랜만에 완벽한 요리를 먹은 것 같습니다. 아주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네요. 사장님, 두 번째 안주는 이곳에서 가장 잘 팔린다, 네, 잘 팔린다는 동태찌개입니다. 밥 비비고 싶다. 밥. 이렇게 보시면 접시의 크기가 보이시죠? 5,000원이지만 결코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양념이 아까워 양념마저 다 긁어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와, 작은 뚝배기도 아니고 브루스타에 냄비로 나오다니. 동태찌개 5,000원입니다. 바글바글 끓기네요. 차가고 냄새는 일단 합격입니다. 양도 좋고요. 소주 안주에 아직 더 끓어야겠지만 일단 한 입 먹어보니 시원 칼칼한 스타일입니다. 전혀 비린내 없습니다. 두부도 있고요. 자세히 보니 알도 있네요. 아, 정말 신선합니다. 여기서 신선하다는 것은 동태를
애동으로 잘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국물이 진해졌습니다. 답덩이 마냥 묵직해졌어요. 어우, 정말 소주 안주 최고입니다. 한 덩이 덜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살도 큼직하게 있네요. 뽀얀 살 보세요. 잘게 썬 무와 두부가 있고요. 정말 뽀얀 속살이 좋은 동태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한 덩이 잘라서 먹어보면, 아우 지금도 침 넘어갑니다. 와, 동태 전문점 저리가라입니다. 정말 슝 칼칼해요. 이런 살덩어리가 두 개 더 들어가 있습니다. 양도 섭섭치 않습니다. 네, 어떻게 가격을 어떻게 유지하세요? 너무 작으니까 낫냐. 아, 남는 게 없을 것 같아. 요즘에는 좀 그래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여기는 자리가 없어 못 들어와요. 여기는 혼자 손님들이 많은데요. 사장님은 정말 반갑게 인사해 주십니다. 5,000원짜리 요리를 팔면서 이렇게 정겹고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는데, 사람의 인성과 품격은 돈이 많고 적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허파볶음 나왔습니다. 5,000원. 여기는 특이하게 위에 김가루를 올려주시는데요. 김가루와 같이 먹으니 약간의 허파 냄새도 잡아줍니다. 막걸리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맑게 따라서 한 잔을 마셔줍니다. 각 안주마다 어울리는 술이 달라서 이거 문제네요. 제육볶음 양념과 비슷하면서 김가루가 들어가서 그런지 약간의 차별성도 있습니다. 분명 허파 냄새는 납니다. 그런데 술을 부르는 아주 적당한 맛있는 냄새입니다. 바로바로 볶아 나오니 정말 따뜻하고 대접받는 기분입니다. 다음에는 와이프와 오고 싶네요. 제육볶음 강추입니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아유, 너무 맛있었어요. 22,000원이요?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네. 친절하신 사장님에 계신 건대 실내 포장마차 정말 강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